주택 신축을 계획 중이신 예비건축주님들은 대부분 집 짓는 일이 첫 경험이시기에 모든 것이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시는 케이스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주택 신축 상담에서 건축 계약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숙지 한채 임하신다면 소위 말해서 바가지 안 쓰고 합리적인 건축 계약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소위 건축 계약 시 호갱 당하지 않는 방법에 관한 저의 뇌피셜에 관해서 얘기해 볼까 하니깐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하스 홈스 팀장입니다. 건축 계약 시 예비 건축주님들을 호갱으로 여기고 눈 뜨고 코베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그런 일부 시공사에게도 호갱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축 계약 시에 절대 건축주의 가족 중에서 여자분들만 가시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남성분들이 건축에 관해서는 좀더 아는 편이셔서 충실한 설명을 해주는 데 비해서 여성분들만 계약에 응하시면 잘 모르겠지 하는 편견으로 대충 설명해드리고 건축 과정에서도 생각지도 않았던 추가 비용으로 불쑥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건축 용어와 면적 개상 등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건축 용어를 숙지하시고 건축 계약에 임하셔야 합니다. 시공사가 믿을 만해 보이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세 번째로는 과거 영상을 통해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패시브 하우스를 지으려고 합니다라고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패시브 하우스 지으려고 합니다라고 하시면 일부 시공사에서는 건축주가 건축비를 좀 들여서 집을 지으려고 하나 보다라고 인식하셔서 무조건 고가를 추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표현이라도 가성비 좋은 고단열 주택을 짓고 싶습니다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 계약 시 호갱 탈출법. 네 번째로는 건축 상담이나 계약 시에 건축주가 가용 건축비 예산을 미리 공개해 버리지 마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더 이상 부연 설명은 드리지 않아도 미로 짐작이 가실 걸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미팅을 하기 전에 충분한 전화 상담을 통해서 건축 매니저의 성향을 어느 정도 파악한 후에 현장 미팅을 가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몇 번의 전화 통화하다 보면 건축 매니저가 중심이 없이 무조건 평수를 키워 권해드린다든지 벽난로, 시스템 에어컨, 태양광 등에 관한 장단점에 관한 정보나 신뢰할 수 있는 근거 없이 무조건 하시라고 권해드리는 매니저와는 아예 안 만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처음 집 짓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초기에 건축 매니저의 제안대로 집이 결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에 훌륭한 건축 매니저의 상담 결과가 좋은 집을 만드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어떠셨습니까? 오늘은 건축 계약 시 호갱 탈출에 관한 5가지 방법에 관해서 수팀장의 생각을 알려드렸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닐 수 있지만 건축 계약을 앞두신 예비 건축주님들이시라면 곰곰이 새겨볼 만한 내용인 만큼 훌륭한 시공사와 합리적인 시공비로 행복한 집 짓기의 꿈을 실현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되니까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저는 새로운 콘텐츠로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